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5월은 어버이달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조금 성의 있게 준비를 했는데 아직도 많이 모자라지만 오늘 하루 즐겁게 즐기시고 맛있게 드시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버이달이다 해서 우리 그 음악 봉사하는 이광현 단장님께서 많은 준비를 하셨어요. 우리 어르신들 노래자랑도 있을 거고요. 또 그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셨어요. 우리 이광현 단장님한테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그리고 우리 희망21 봉사단 뒤에서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 지금 뒤에서 부침개 부치느라고 땀을 뻘뻘 흘리고 계시는 우리 회원님들을 위해서도 한번 박수 보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5월달은 어르신들 달이니까 하여튼 뭐 건강하시고, 또 더운 날이 앞으로 계속 이제 더워지니까 어르신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또 다음 우리가 이제 5월달에 행사를 하고 10월달에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1년에 두 번 어르신들을 조금 특별히 좀 준비를 하는 달이니까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 어르신들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회장님 노래하고 듣고 가야지. 아, 그래도 그죠? 노래하고 박수 한번 주세요. 노래하고 듣게. 자, 하나 하죠. 자, 뭐 할까요? 18번지 있잖아. 미운 사람 두 개 살고. 네. 미운 사람 내가 다 알아. 자, 미운 사람 우리 섹스폰 연주하시는 분들요, 여러분들한테 미운 사람 같이 섹스폰 연주에 맞춰서 미운 사람 저기 영상 감독님, 우리 저기 회장님 거는 좀 찍어주세요. 왜냐면 카카오 스토리 올려서 MBC, KBS 보내야 되니까 영상 감독님 잘 좀 부탁합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우리 단장님이 더우셔서 공목을